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자, 여러분은 애초에 이 공부가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어요. 학습에 아주 부적절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어떤 놈이 이렇게 써놨어? 저게 라마는 아니겠죠, 설마? 자, 어쨌든 여러분, 갑자기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뼈를 때리냐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을 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지난 200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수렵 채집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게 뭐냐? 사냥하고 막 과일 따먹고 막 도토리 떨어졌대, 도토리 주워먹고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과 그리고 뇌는 그 활동에 최적화되도록 진화했어요. 인간은 애초에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막 공부하고 이런 여기에 적합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런 어떤 학습, 대중교육 그리고 입시 이런 게 시작한 거는 기껏해야 아마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시시대 인류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이 공부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간에게 적합한 거, 그냥 저를 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너무 생각이 잘 되죠? 네. 딱 봐도 원신처럼 생겼죠? 자, 그러면은 이런 원신이 가장 집중을 잘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또 드리면 꼭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성태원 강의 볼 때 집중이 제일 잘 되고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제발 좀요. 지금 구석기 시대인데 성태형이 왜 나옵니까? 그때 성태형 강의가 어디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시인이 아니라 치타나 사자, 이 친구들이 가장 집중할 때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사냥할 때죠.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냥할 때 그야말로 초집중 상태가 됩니다. 내가 저 라마를 못 잡아먹으면은 지금 내 굶어 죽어. 우리 새끼들도 지금 다 굶어 죽을 판입니다. 그러다 잠깐 집중을 놓치면 사냥감 그냥 달아나요. 달아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냥을 하고 있는데 집중력 잠깐 이제 놓치면은 막 물소한테 뒷발을 빡 당해가지고 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그야말로 초집중을 하죠. 이 사냥감의 털끝 하나 움직이면 물론이고 바람의 방향까지도 이거를 집중해요. 그렇게 집중을 막 하면서 지금 저처럼 여러분들을 지금 공부시키려는 집중시키려는 저처럼 막 어휴 무섭지 공부 한번 하면 안 잡아먹지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보이는 사냥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물소인지 사슴인지 뭐 토끼인지 라마인지 그게 딱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냥 목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명확한 목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집중을 안 합니다. 그때는 쉬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 보세요. 사냥 안 할 때는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손 들고 배 이렇게 까놓고 이렇게 뒹굴거립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뒹굴뒹굴거린다고요. 이래 뒹굴하고 지금 화면 나왔어요. 여러분,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러고 뒹굴뒹굴 거리는 게 그들의 어떤 그냥 삶이에요. 딱 사냥할 때는 정말 무섭도록 집중을 하죠. 자, 이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사냥감은 뭔가요? 여러분의 그 눈에 바로 보이는 그 목표가 뭐냐고요? 지금 여러분 앞에 그 목표 그리고 꿈이 붙어 있나요? 공신닷컴에서 왜 66일 동안 이 공부 일기를 쓰면은 뭐 수강도 공짜로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목표 한 줄을 적는 게 있는데 그렇게 적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목표 없이 공부를 해요. 집중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공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가장 집중이 잘 됩니까? 학생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시험기간, 시험이 코앞에 닥쳐가지고 막 지금 당장 내일이 시험이야 막 난리 났어. 지금 막 발등에 막 코 떨어졌어. 막 발등에 코가 왜 떨어집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 발등에 코가 떨어지면 죽어야죠. 코가 왜 떨어지냐? 바로 코앞에 닥쳐가지고 이렇게 불이 떨어졌을 때, 이런 때가 벼락치기 막 집중이 제일 잘 되죠. 자, 이때는 사냥할 때랑 똑같아요. 시험이 바로 코앞에 보입니다. 바로 내일이야. 멀리 있지도 않아요. 당장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아주 분명한 시험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 사냥 망쳤다 그러면은 작살나는 겁니다. 지금 시험지한테 내가 사냥당할 판이에요. 근데 물론 이런 시험 기간에도 굉장한 용감한 전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험 기간에 저 PC방 가서 거기서 사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총질하고 거기서 뭡니까? 뭐 오크 사냥하고 아직도 지금 수렵 채집 활동을 PC방에서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금 나는 구석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겠죠? 자, 여러분의 목표와 그리고 타겟은 뭔가요? 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자마자 여러분들 앞에 만약에 그런 목표나 꿈이 이런 게 없다고 한다면은 꼭 한번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사냥감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집중력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험 점수는 뭐 오늘 공부할 목표는
그리고 앞으로 1시간 동안 해야 될 나의 사냥감은 무엇인가? 가까운 목표일수록 여러분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10km 밖에 있는 그런 사냥감은 집중도가 떨어지지만 당장 10m 앞에 있는 바로 보이는 이런 사냥감을 보고서는 엄청난 집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당장 앞에 있는 5분 동안 딱 집중해서 뭘 할 건가요? 이런 목표가 특히 아주 짧은 그 단기 목표가 집중력과 직결된다는 것 여러분 느낄 수가 있었죠. 다음 시간에는 목표를 그러면 어떻게 정하는지 거기에도 아주 그냥 꿀팁이 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어흥! 공부 안 하면 네, 잡아먹겠습니다. 이제 빨리 끄고 하세요.